京旅行を出かけた彼ら、人生ってやっぱり予想通りにはいかないもの。雨の夜、暴食で悲しみを癒すのに。東京東中野의어느새タクシー。10박장기여행에서빨래는필수코스이다。여름햇살부서지는도쿄로길을나선다。아침입니다。아침에코인세탁을끝내고츠키지시장으로가볼겁니다。여행코스는세계최대의수산시장츠키지시장이다。츠키지시장을가려면츠키지시조역에서내려야됩니다。근데진짜한국이전철이편해지하철이참편해。그렇게도착한츠키지시조역。날씨가덥네요。오늘태풍온다고했는데다거짓말인가거짓말이아니라태풍이오사카로갔어요。변덕스러운여름날씨덕에맑은날도큰이벤트이다。이곳이바로츠키지시장。츠키지시장에왔습니다。사람이진짜많아요。한마리이거다。이거야어여기주사예요。줄너무긴데이곳은계란마리로무척유명한야마초우라는마리집。150엔이라는저렴한가격에관광객이항상놀려줄을서야하는건당연지사다。오스스메메뉴가난오스스메메뉴오스스메메뉴코레아아코레데일본여행에맞는치트키인오스스메를외쳐보는라라。냉동을사버렸어요。선물용을사버려가지고다시줄을섰습니다。이거선물용을사버렸어요。추천메뉴달라했는데선물용추천이어이럴수가알고보니가장유명한150엔메뉴는품절이다。아무리관광지로불린다해도이곳은시작장오전에도착해야비로소츠키지시장을제대로볼수있다。다행히오후1시에도착한우리에게도식사의기회는있었는데식당의이름은츠키지카노이다。부드러운계란마리와각각해물덮밥을주문한다。일본계란진짜달아。그니까달달해。엄마가옛날에식빵소스에이제계란에설탕넣어가지고그냥그만입니다。어진짜네해산물가게에서기대한대부분의재료가들어가있다。드디어오늘하루의첫끼우리우리맛있어다맛있을것같아솔직히처음에서먹던것보다확실히부드러운데약간유리한데부드러워배가비면정신도빈다고했던가만족스러운한끼에정신이확든다10시반인데거의다닫았어요볼수있는게없습니다친구여기오픈할때맞춰서와가지고그냥먹고빠르게이동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가이번여행에서꼭가고싶었던곳이다어이시네스미다강에서느끼는도쿄는순간쁘게돌아가는도쿄와달리한적하고평화로운분위기를풍긴다이강옆에위치한생김새유상한건물도쿄의레드마크인스카이트리옆에위치한이건물은바로맥주회사아사이의본사이다아사이본사아사이본사22층으로갈겁니다우와동끝자락아사이본사22층에는맥주를즐길수있는공간이있다21층에서에스컬레이터를이용해야합니다그런데가는길에사람이없어불안하다사람이없었네팝업포스터를보니여기가맞나보다본사에서먹는아사이는어떤맛일지궁금할만하다생각보다많이작습니다좀조그만해테이블조끼있고근데경치가무척좋다
드디어 만나게 된 아사히 맥주 한 잔. 일반적으로 먹는 맥주보다 깔끔한 느낌, 가벼운 느낌에 물처럼 넘어가는 맛. 하지만 같이 주문했던 안주는 웬만한 편의점 음식보다 못하다. 그래도 22층에서 바라보는 도쿄 풍경이라면 최고의 안주가 아니겠는가. 다음 행선지는 도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센소지이다. 센소지는 아주 큰 절이라 볼 것이 많다. 시원해? 우와, 차가워! 대박! 무더운 8월의 열기를 날려주는 선풍기에도 미소가 절로 나온다. 했던 거 옆쪽으로 해서 좀 다니려고. 도쿄 근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 여행을 온 관광객들,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하니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한국의 아이스커피는 보통 아메리카노를 말하지만 일본의 아이스코히는 콜드브루 원액의 맛이다. 시럽을 듬뿍 넣어 시도해보지만 차라리 그녀에게는 오렌지 주스가 더 나은 모양이다. 일본에서의 데이트를 마치고 라레의 팀 오퍼스는 도쿄 위케이 댄스에서 워크숍 수업을 열었다. 새로 생긴 스튜디오라 그럴까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 시청자가 없어 아쉬운 마음에 영상이라도 남겨온다. 원장님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만엔짜리 지폐를 지어주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슬프다 근데. 오늘도 도쿄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이런들 어떨? 지금은 즐거운 야식 시간이다. 오늘의 야식 역시 각 기초에 위치해 있다. 부산에는 돼지국밥, 제주에는 고기국수, 가부키초에는 지로라면이 있다. 다 먹었어? 아, 나 아직 입에 고기가 있어. 너무 많지? 아, 나 입에 마늘이 살고 있어. 지로라면을 먹었다면 2박 3일 마늘 맛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라레팀의 팝업도, 흔한 맛집의 실패도, 모든 시도가 좋은 결과일 수 없다. 그렇기에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누가 뭐래도 결과보다 시도를 했다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씁쓸한 들은 가벼운 웃음으로 털어내면 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합니다. 오. 소리다키카와 가라.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옥수같이 내렸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니 차갑게 내리는 비도 상쾌하게 느껴진다. 이번 여행은 비 오는 특집입니까?